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정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넷마블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1.9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 이뮨텍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6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 진입했던 삼양식품 살펴보겠습니다. 82,800원에 편입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편입한 날이 최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아직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먼저 이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2주간의 텀이 있어가지고 네. 진입을 한 지가 좀 되긴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주가로 좀 반영이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주가 변동성 없이 좀 바닥을 그렇죠?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지난해 이후 나왔던 소식으로는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5% 감소한 152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였던 마이너스 32% 정도랑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에 진행된 그 가격 인상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면서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해외 법인 출범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보유 전략과 함께 목표 주가 12만 원, 흥주가 74,5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지금 사실 메기스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유지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주시죠. 네, 오늘 유통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섹터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했는데 일단 유통업종을 좀 간략히 집어드릴 겁니다. 근데 현재 실적이 좀 안 좋고요. 여기에 좀 가처분 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은 부진하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통업종 주요 포인트 좀 짚어보면 지금 올해 한 해로 보게 되면 유통업종 전체로는 실적과 주가 모두 상반기는 좋았다가 하반기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편의점만 하반기에 좀 실적이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고하저가 나타난 원인은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급격히 위축되었던 유통 판매 업체들의 그런 실적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폭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또 하반기에 들어서는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하반기에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편의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좀 방문자 수 증가, 그다음에 좀 활동 시간, 그다음에 영업 시간도 좀 증가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4분기 역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중에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업종의 전망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 중인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제 국내에는 이제 인상 사이클을 확실하게 진입했기 때문에 추가 이자 비용이 좀 부담이 소비자들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통업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사치재를 취급하는 백화점보다는 필수 소비재를 취급하는 할인점, 뭐 편의점 종목들이 업종 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리오프닝 관련 기대를 모았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글로벌하게 봉쇄가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여행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유통업종 내에서는 사실 개별 어떤 재료를 보유한 종목 외에는 크게 지금 접근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저는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연말까지 소비 시즌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올해는 사실 이번에는 좀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은 높지만 소비 지출도 아직 활발하고 여기에 물류 대란에 대한 그런 좀 완화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안 좋다라고 해서 미리 지금 대형 업체들이 세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증가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통 섹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섹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개별 종목별로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쇼핑 시즌에 맞춘 종목이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누스라는 종목인데 뭐 지누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매트리스 전문 업체고 미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실적이 사실 분기도 보면 매출이 전반적으로 이연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실적은 작년 대비로는 좀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3분기는 전년 대비 한 43% 감소한 19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4분기부터 이런 실적에 그런 악영향을 주었던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성 회복을 이제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실 미국 내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악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들이 지금 해소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했던 미국 그 전체 수입 화물의 40%를 차지하는 LA항 그리고 롱비치항에서의 물류 대란 사태가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17일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대기 화물이 한 2주 동안 한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항구 항만 적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24시간 가동 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금씩이나마 완화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누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이 지금 한 달간 32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또 최근 들어 11월 달에는 외국인까지도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수급상은 뭐 양호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내년 예상 실적 컨센서스 대비로는 지금 한 PER이 한 12.1배인데요. 사실 성장성이 좀 높게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또 이런 온라인 판매 침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평가다. 그리고 미국 내 유사 기업들을 평균 PER이 15배 이상에서 20배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이것도 뭐 상대적 저평가가 있다는 그런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일단 뭐 10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현주가는 10% 하락 수준인 76,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지누스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6,500원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